오늘 북소리에서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요, 바로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의 원작, 만화입니다. 주제 공개되고 나니까 오늘은 정말 귀 활짝 열고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한 저녁 네.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평론가로서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력 발휘. 윤성호 북백부터 시작해 주시죠. 실력은 없는데. 네, 오늘 주제를 미리 듣고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그 영화들이 뭐 웹툰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었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세종열차 시작할 때 그 네. 여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가 정해져 있다. 나는 앞칸이고 너희들은 뒷칸이다. 이런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저는 설국열차가 자본주의의 최근 사회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게 아니냐. 전 엔딩에 대해서 호가 확 갈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네. 밤새워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 네. 그 마스터님은 어떤? 저는 그때 제가 봉준호 감독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뭐냐? 뜻이 뭐냐? 알려줘라. 어렵게 하지 말고. 작가한테 직접 물어보고. 네.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봤어요. 네. 이거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보셨으니까 이제 그거는 저한테서 떠났습니다. 뭐 늘 그렇게 표현하니까 뭐. 예.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네. 영화는 뭐.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제작 과정에서도 되게 네. 이야기가 많았고 맞아요. 70년대에 네. 원작이 만들어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중간에 죽고 저자도 죽고 해서 거의 30년, 40년 지나서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런 역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만화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예술성은 높지만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사람들도 이 영화 개봉한 다음에 원작을 찾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전시회도 그 이후에 열리고. 뭐 만화랑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열차 내에서 목탄으로 기록을 남기는 화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만화의 느낌을 영화 속에 녹여내는 듯한 만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장면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는 이게 원래는 말씀처럼 70년대에 기획됐기 때문에 네. 완전한 SF인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근미래 그렇죠. 곧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아는, 현실처럼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감이 훨씬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후변화가 워낙 네, 지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목탄으로 그리시던 그 화가분이 아마 원작 만화를 그리셨던 실제 작가분이실 거예요. 그분이 직접 출연하셔서 현장에서도 그림을 실제로 그리셨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저런데 라는 그 좀 어떤 좀 안타까운 그렇죠? 좀 씁쓸한 마음 때문에 영화를 즐겁게만은 보지는 못하고 너무 몰입해서 아, 저걸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좀 자아 반성을 하게 됐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기의 영화였습니다. 그럼 원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작을 좀 네. 보여드릴게요. 네.
2006년 괴물 개봉했을 당시에 차기작이 아닌 차차기작으로 설국열차를 늘 말씀하셨던 그렇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팬들이 이 작품이 과연 봉준호 감독의 시각으로 어떻게 된 새로 탄생을 할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고 기대했던 작품이었죠. 이렇게 이 그래픽 노블에서 사실 그 봉 감독님에게 영감을 준 부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설정, 제2의 빙하기에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열차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계급이, 그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져 있다. 어떤 그런 비극성에만 이제 공통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캐릭터며 뭐 그 그렇죠. 어떤 비주얼이며 이런 것들은 다 감독님의 그 머리에서 그 참조된 것인데 어떤 설정만 가지고 오고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플롯이나 캐릭터는 다 자기가 창조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면모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픽 노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용어가 낯선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허위복분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그래픽 노블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편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픽 노블은 훨씬 더 좀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권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만화처럼 뭐 20권, 30권씩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권, 뭐 길어도 세 권, 네 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그래픽이 아니라 노블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좀 더 더 많은 이해와 더 깊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저희가 추천한 거니까요. 이 원작의 좀 강점도 끝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원작과 그 영화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원작에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에는 멜로가 있습니다. 그게 왜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이제 확 눈에 띄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열악한 상황, 어떤 그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피어나는 어떤 그 남녀 사이에 감정들 이런 것이 이제 표현된 게 이 작품에 있어서 좀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전에 나왔던 책 표지에서는 그게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영화가 네. 성공한 이후에 표지를 바꿨기 때문에 네. 느낌이 조금 달라진 거죠. 네. 네.